난리 났다. 뭔지 몰라. 우리 유리원 보고 제발 더 사라고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자,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추경 예산이 추경 예산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9조. 나머지 또 고성 삼척의 화재 사건으로 해서 또 재해 거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임해 했더니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가님 날라갔어.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망가서 어떡하냐 이걸 어떡해. 그죠? 참 큰일 났다.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신났지. 이게 돈의 수익이 지금 얼마냐? 짭짤하죠. 여러분이 이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놈은 어떡하라? 자르지 마라. 벌써 150%가 넘어갔네요. 자르지 마라. 가는 놈은 어떡하라? 강력 보유하라. 이격 났다고 진단하지 받지 마라.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네, 어서 오세요. 박구정 경제학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들고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팔아버려서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세먼지 대체 얘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이 가는 게 누구예요? 예? 크린앤사이언스. 또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아이고, 벌써 150%가 넘었어요. 네. 또 오택도 있나요? 네. 오택도 있나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플로라님도 어서 오세요. 아,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고 싶은데 플로라님 저거 캐시코트를 추가매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1번, 안 했다 2번.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양봉 낼때 무조건 하세요 그랬는데 어제 상까지 나가버렸으니 어쩌냐? 오늘은 또 14%가 또 올라버렸네? 아니 그냥 걱정돼요. 마이너스 될까봐. 그죠? 아니 마이너스 될까봐 걱정돼서요. 손실 날까봐. 가만히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죠? 대박이야. 더 사라고 그랬잖아요. 더못 샀어요? 더 샀다 그러면 1번. 못 샀습니다. 2번. 자, 그래서 더 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또 갑니다. 대박이에요. 아유,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렇지 않아도 더 사라고 그런 게참 멋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화폐개혁. 화폐개혁 얘기가 지난달 25일 날인가요? 이주열 총재가 그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디노미네이션이라서 단위가 1000대1로 이제 줄이는 거냐. 이렇게 1000원짜리를 1원으로. 그래서 이제 또 원화의 그 지금 가치가 저평가돼서 지금 1100 얼마죠? 그러면 1100 얼마, 1500은 100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대외가치 상승 효과와 금융 자동화기 교체 비용, 또 물가 상승 시 사회적 혼란, 이런, 대외가치는 상승이 돼서 좋지만, 대신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를 모두 ATM기를 교체하는 문제하고 물가 상승의 사회적 혼란 등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과거에 보면 1953년에 100대 1의 원이 환으로 62년도에 다시 10대 1로 환이 다시 원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아마 일단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대박을 냈죠. 뭐 하루, 그거 뭐 하루 정도죠. 뭐 부실 종목 그래도 만지지 마세요. 그죠? 거기에 이제 ATM기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청호컴넷인데요. 여기는 너무 부실한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이 살 종목은 못 됩니다. 이거 솔직히. 그죠? 야뭐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얘가 어제도 떨어졌다 오늘 또 그냥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 쫓아댕기지 마시고요. 그러라니 흔들리지 못하게 예, 딱 붙들어줘서 꼼짝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요. 갈 때는 어떡하라?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예아가 나가고 한네트가 나가고 그죠? 한네트 뭐 우리는 이런 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나게 나가는 거죠. 뭐.
아, 얘만 나가냐? 한국 전자금융도 나가냐? 아유, 뭐 다, 이거 다 사서 들고 가만히 있는 종목들이에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러면 얘들이 나갔으니까 또 누가 나가나요? 예. 그죠? 전자결제 종목이 또 누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제가, 우리 이제 좋은 종목만 사니까 급등 나가거나 말거나 부실 종목은 일단 안 삽니다. 뭐 푸른 기술? 예, 푸른 기술도 해당되고요. 그죠? 또 누구죠? 또 뭐예요? 프리엠스. 다 이런 게 관련주들이에요. 아유, 신나게 나가죠? 어때요? 인생이 모자님 어서 오세요. 신나죠? 아, 전고점 돌파 나갔습니다. 드디어 맛있게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갔나요? 지금부터 벌써 이게 짭짤합니다. 예. 11% 나가고 있네요. 함네트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죠? 예.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또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다음에 동전 주조가, 그죠? 뭐 ATM, 거기다가 뭐 신용카드 조회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난리 치는데요. 예, 부실 종목들이 더 설쳐요. 이게 사실은 부실 종목입니다, 누구. 청어컵넷은 부실 종목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은 급등 나가는 건 얼른 잘라먹고요. 상 나가도 잘라먹고 적당히 이제, 예, 뭐죠? 시스템 매매로 잘라먹어야 됩니다. 기업은 뭐 돈을 벌지 못합니다. 손실을 많이 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죠? 하나도 돈을 못 벌고, 유볼도 까먹었으니까 아마 감자라든지 뭘 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데다 몰빵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잊어버릴 돈. 만약 잊어버릴 돈이야, 없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산 것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뭐, 한네트하고 프리엠스 이런 거 샀죠. 한국전자금융. 너무 멋있잖아요. 벌써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죠? 아우, 짭짤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벌써 86% 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파냐고요. 그죠? 대번에 우리 지금 플로라님 유료원인데, 아, 전문가님 이거 떨어져서 손실 나서 어떻게 해요? 수익 난거 까먹었는데 팔까요? 그래서 팔까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사세요. 양봉 내주면 더 사세요. 양봉 내주면 그랬더니 뻥 나가고, 아이고, 여기 뭐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사갖고 간 건데요.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이 팔았나요?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상 나가면 다 팔지만, 유료원들은 안 팔고 지금 뭐예요? 또상 나와서 160%가 나갔습니다.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160%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쳐다만 보고 있죠?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유료 방송엔 못 오고, 아, 저건 왜 저렇게 나가는 거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진짜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혜주가 나간 거고요. 화폐 개혁 문제가 나와서 여기저기 지금 상한가가고 아우성 친 겁니다. 이세 번째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증시가 그럼 왜 요즘 이렇게 급상승을 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증시 역시 미국의 자산 축소 종료로다가, 자산 축소 종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다가, 이제 출구 전략을 가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갖다 어떻게 해요? 예,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더군다나 시장에 풀려 있는 뭐죠? 그동안에 예, 자기가 이제 발행했던 그 국채를 있죠. 국채를 내가 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국채를 팔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조 5천억인가, 4조 9천억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4조 6천억이었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풀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국채가 이자가 좋으니까 은행들이 그걸 사주잖아요. 그럼 자금이 어떻게 해요? 경색이 돼서 끌어들이는 거죠. 연방준비위원회로. 그 다음에 금리 올려서 시중금리를 갖다가 조정하고 더 이상, 뭐죠? 돈이 풀리는 것을 자제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은행 저기 각 정부들이 금융정책을 많이 쓰느냐?
재정정책을 쓰면 물론 좋죠. 효과는 더 좋고요. 돈이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풀릴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넓게 포진돼서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좋지만 재정정책은 시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재정정책을 지금 다는 미세먼지 역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시간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죠? 금융정책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제 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감소한 것만큼 또 유동성 공급 효과를 볼수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다 아울러 이제 또 하나 이제 멋있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애플이 지금 5G를 생산을 지금 미국에서 5G를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LCD와 그다음에 LED를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을 지금 대한민국처럼 OLED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5G 칩이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우리 것도 만들기 바빠서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미국 5G에 이제 빨리 납품하려고 그렇게 네, 플로라님 수고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G 칩에 손짓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물량을 딸려서 도와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5A가 손짓을 했죠. 우리한테 와라. 5G 칩을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또 5A는 미국에 그 태클이 걸려 있으니까 어렵죠. 할수 없이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퀄컴과의 소송이 자그마치 얼마? 예, 30조짜리의 소송을 갑자기 합의를 해버립니다. 합의를 하면서 이제 퀄컴에서 5G 칩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소송다. 전 세계 소송을 다 중단시키다. 애플에서 항상 소송다 그런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돈 주고 끝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하고 이제 LG전자는 야, 저로의 찬스가 조금은 이제 많이 완화되는데 그런데 그게 빨리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칩이 왔다 그래서 물론 준비는 다돼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5G 칩이 나오는 것이 예상됐던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S10하고 갤럭시 폴드폰하고 이제 다 5월달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또 LG전자는 V50 ThinQ를 갖다가 이제 미국의 그 5G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화웨이 메이트 X죠. 근데 중가형 5G폰은 2020년 내년 2021년도에 오렌지를 7월달에 메이트 X가 7월달에 나온다는데 얘도 이제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그 스페인에서 뭐 상을 싹 휩쓸어가지고 삼성전자는 바보 되고 얘네들이 상을 휩쓸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원 회사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메이트 X는 우그러지는 현상에다가 또 하나 그 OLED 수율이 20%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이 삼성전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5G 저기 뭐죠? 반도체 칩은 만들지 몰라도 OLED는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아직은 따라오기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또 애플은 이제 5G 버전이 아마 금년 말쯤이나 또는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금년 말쯤이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금 득을 보는 거죠. 거기다가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금 뭐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대만 기업이 TSMC인가요? 저런 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그 기업이 지금 전 세계의 파운드리 사업을 얼마까지 잡았냐면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5나노급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인텔에서도 그랬지만 그콜 뭐죠? 이 지금 애플도 그렇고요. 이게 그 기업이라는 게 파운드리 사업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이 있는 겁니다. 칩을 만드는데 설계와 동시에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있고, 설계는 따로 하고 만들어주는 데만 따로 있는데, 삼성전자가 양쪽을 다 하려고 지금 대만 기업이 전 세계의 70% 차지하는 것을 지금 1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아울러 파운드리 사업에서 5나노급 대만하고 똑같이, 그런데 대만은 지난번 사건을 두 번이나 터뜨렸죠. 그래서 인텔에서 비상이 걸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이, 게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고가로 하고 고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그래픽이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PU 말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다가 부사장이, 인텔 부사장이 CPU 아닌 GPU,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5나노급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잘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러 왔다는 것은 대만이 비상이 걸렸죠. 대만은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아우성이었는데, 이나마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만이 삼성에 밀리게 생겼으니까 고심이 되죠. 두 번의 그 오염 사건 한번 하고 생산 중단 사건이 터져가지고, 인텔에서는 구태여, 그죠? 대만에다만 저기할 필요 없었죠. 이런 문제가 다 터져서 반도체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제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자동차에 납품되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아우디에다 납품했죠. 1조 얼마를.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도 되겠지만, 템플턴의 식구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산게 아니라 부품주를 샀다는 거죠. 왜? 수익이 더 크니까. 이건 솔직히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뉴스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주가는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대형주가 아직 못 나가는데,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전고 돌파하기 직전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 코스닥 어제 강하게 또 올라갔다. 오늘 떨어뜨렸네요. 좀더 오늘 조정받, 아마 오후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예, 뭐 중형주는 뭐 상당히 셉니다. 자, 소형주, 중형주는 상당히 센데, 코스닥의 대형주는 지금 못 가고 있죠. 100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중형주, 소형주 장이 그래서 급등 나가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죠? 야, 그러면 우리가, 자, 지수타트를 대충 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장에 갈 때는 여러분이 모험 없는 수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다고 맨날 뒤로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돈벌수 있을까요? 돈못 번다는 거죠. 리스크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 680포인트가 빠졌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이 현금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다 팔고 이사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죠. 우리 위원들한테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종목 샀으면 괜찮고, 조금 부실한 종목들은 자금 확보를 해서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 아,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시장은 이제 7년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 시장이 붕괴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쉬운 일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깨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깰 때는 과연 기관들 가양 놔둘까요? 기관들은 어떻게든 사서서 방어를 해주겠죠. 그렇죠. 자기네가 무너지면 기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무너진다고 자꾸만, 그죠? 무너진다고 걱정 끌탕하고 여러분은 안 사고 리스크를 못 걸고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죠. 현금 확보한다고. 거기다가 뭐죠? 아래로 배팅한 선물 옵션 투자자들은 완전 몰살입니다, 몰살. 그죠? 몰살이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면 돈 잃었다는 사람들이 무진장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료원들한테 제가 선물 옵션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이제 기회가 오니까, 우리 의료원들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슬슬 쇼핑을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쇼핑해요? 자금 확보한 사람 몇 명인가 한번 들어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회원 중에 딱세 분만 있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땐 어떡하라? 자, 이때부터 배팅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떠한 진단도 받지 마라. 진단 불가다. 진단 불가. 그래,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데 자꾸 진단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격 났다고 자르라 그런다고요. 조정 들어온다고. 그럼 여러분은 큰 수익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이격 났다고 자르면 무슨 큰 수익이 납니까? 매일 그냥 잔챙이 먹다 끝나는 거지. 시장이 갈 때는 여러분이 그냥 귀머거리 노새처럼 지가 가는 방향으로 가만히 따라가는, 그게 시장이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수익을 못 내고, 가는 놈은 못 들고 가고, 못 가는 놈만 죽어라 붙들고 본전 찾으려고 악쓰고 있고, 본전이 딱 오는 순간 자르려고 덤비고, 자꾸 돈못 버는 길만 갑니다. 정말 안타깝죠. 우리 이런 전문가님, 아유, 본전 왔는데 어떻게 자를까요? 뭘 잘라요? 더 사야지. 더 사요? 아이고, 무서워라. 더 사래. 참, 무서워 죽겠는데. 아유, 전문가님, 붙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플로라. 내가 흔들리고 마음 흔들릴 때 붙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니까 이제 신났죠, 또.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번전 왔는데 전문가님 팔까요? 뭘 팔아요? 대본에. 전문가님 번전한테 팔까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더 사야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사야지. 욕쫙 나와버렸어. 아이고, 저런. 얘만 그런가? 얘만 그런가?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이걸 다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아우, 전문가님 본전 왔어요.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나 얼른 팔고 싶어요. 그냥 더 사요. 더 샀더니 이거 뭐냐? 진짜 신나지. 아직도 여러분들은 수식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매일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수수료 다 깨먹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크게 들고 가서 더 사야 되는데, 더 사야 할 자리는 팔고 도망가고. 그죠? 더 사야 할 자리는 팔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도망가 보니까 어떻게? 그 여기서 그냥 본전 왔다고 쟁강 잘라버려. 그니 돈을 못벌 수밖에 없지. 거꾸로 행동하니까. 주가는 언제나, 그래서 리스크를 발생할 때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20%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종목이 이제 본전 왔습니다. 더 사야 될까요? 말까요? 아, 이제 갈라고 그러는데. 그럼 더 사요. 본전 왔으니까. 아니, 기업이 본전이 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본전이 안 왔을 때 본전이 왔다는 것은 기업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전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야지. 왜 도망가요? 더 사야 돈이 되는 건데 자꾸 도망가. 그리고 비중은, 뭐죠? 속된 말로 아주 적은, 아주 잔챙이 돈을 갖고서 비중을 들고 있어. 뭐, 한 주, 열 주.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하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갈때더 사야 돈이 되는 거지. 아니, 열 주, 스무 주, 그거 사갖고 무슨 돈이 돼요? 우리 이런들이 들려들어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한 주, 뭐, 열 주, 스무 주, 뭐, 순, 그냥 갖고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놨어.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갈때더 사서 비중을 늘렸으면 이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언제나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면 그것이 블랙스완이 왔든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든 좋은 종목 떨어졌다 갈 때, 여러분이 샀는데 본전이 왔다? 굉장히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러면 더 사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죠. 뭐가 더 커지는 거죠?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도 도망가려고 그래요. 안타깝죠, 제가 보면. 전부 뭐한 주, 100만 원 이상을 사보지를 못해. 100만 원 이상 사보지 못한 돈 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포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돈 버는 비결이잖아요. 그럼 극대화하라 그러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요. 아, 좋은 기업이 뭐 여러분 깡통 안 내요. 근데 그 좋은 기업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그냥 무작위로 그냥 종목 백화점 막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사놓고 그게 돈이 됩니까? 돈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안 됩니다. 그죠?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잘 버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했다면 주가가 떨어져서 왜 겁이 나요? 그것이 갈라 그럴 때 추세 전환할 때더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겁이 나긴 나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은 어떤 일을 벌려요? 리스크는 별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병존하기 때문에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해서 승리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추세가 전환해서 갈때더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나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만 더 사요. 그죠? 빨리 본전. 아, 전문가님, 혹시 희망이 이걸 더 사면 빨리 주가가 반등해서 희망으로 수익을 더 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꾸만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큰 손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까요? 떨어질 땐더 팔고 올라갈 때더 사잖아요. 주가를 가만히 들여다봐봐요. 올라갈 때 기관이나 외국인 줄기차게 사지요. 떨어질 땐 어떻게요? 줄기차게 팔지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매집을 할 때는 더 사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인들, 기관들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끈질기게 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야 여러분이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뭘 생각을 갖고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사면, 추가로 사면 단가,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반등할 때 수익을 찾을 거냐. 본전을 찾, 여러분이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장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대본에 우리 일원도 공부가 안 되면 뭐죠? 대본에 본전 오면 자르려고 덤벼요. 아니,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하죠. 그럼 본전 하려고 주식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닌데 왜 본전한테 자릅니까?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만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실제로 나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 3번. 나는 올라갈 때 주식을 사지, 내려갈 때는 절대 안 산다? 그런 사람은 4번. 나는 본전 찾으려고 아직도 내려가는 주식 더 산다. 장대, 우량주 장대음봉이면 더 산다. 3번. 나는 떨어질 때는 절대 안 사고, 추세전에서 올라갈 때만 산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둘 다. 꿈에 찾힌 둘 다. 또. 내려갈 때 주가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사야 될 때는요. 추세 전환할 때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사야 될 때는 충분한 분석에서 그 기업이 더갈수 있다는 펀더멘털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잡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더 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더 사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평당가를 낮춰서 빨리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십 프로씩 손실 나서 들고 옵니다. 기업이 좋은지 뭔지 재무 분석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추천하면 그냥 사.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인도 안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위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시장에 딱 들어맞는 투자의 원칙은 세상에 없어요. 전국에 수만 명의 전문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나는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죠. 각자 자신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원칙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을 만들 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역시 원칙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 자체도 없습니다. 그저 추천주의에 목매고 그저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때요? 단체 행동, 집단적인 사고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리디우스의 매듭에 관한 전설이, 그래서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신전에 메어놓은 짐스레를 묶어놓은 것을 수많은 영우호걸이 그 매듭을 풀려고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전길에 어떤 일을 행동하냐면 이런 일을 벌여요. 이런 일을 벌려고 그러죠. 이걸 풀라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못 푸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그냥 끊어버리죠. 간단하다. 그죠? 역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가 탁 깨가지고 세우듯이 생각을 바꾸면서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이 고정관념이죠. 그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역지사지로 과연 내가 이게 팔 때, 아니 내가 살때 과연 이게 왜큰 손들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 개인의 그죠? 개미들의 마음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을 안 하는 투자는 앞서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 실제로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맞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케이시 코트를 아까 봤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에 그저 연연하거나 조정이 들어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실현 해버려요. 우리 이론도 여기서 차익실현한 사람 있고, 그냥 들고 간 사람 있고, 또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 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 가는 종목은 배 터지게 먹도록 강력 보유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에 차익실현하고 말아요. 상승장에는 어떠한 전문가의 진단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몰았어요. 진단 불가.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갈수 있게 알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장이 상승하는데 정배열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붙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잘라요. 안 간다고.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려요. 또 그렇게 잘라줘요. 왜? 조정 들어오는 걸 두려워서. 그죠? 전문가들도 장기 들고 가다가 조정 드는 게 들어오니까 이격 났다고 자르라. 그죠? 자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찬찬히 먹다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자르니까,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거. 안 자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죠? 크게 먹어야 될때 크게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먹을 때 크게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목이 크게 먹는 사람은 여러분이 텐베거를 한번 먹어보면 텐베거를 먹는 방법을 알아요. 텐베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텐베거 죽어도 먹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꿈의 차트님. 그죠? 모르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나요? 떨어지면 안 산다 그랬죠.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 떨어지면 안 사요. 그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 사야 될까? 언제? 참. 사는 방법 거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장대 음봉만 나오면 뭐 그죠? 장대 음봉만 나오면 어떡한다? 에? 장대 음봉을 사랑하라? 떨어질 땐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신호를 줄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템플턴 방식이 우리 유대원들한테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참.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사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꿈에 찼더니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신호를 줄때 산다. 가서 이거 유료방송이냐 무료방송이냐 모르겠다. 그죠? 네, 주식머신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는 거또 서호정기 좀 봐봐요. 너무 멋있죠? 단기적으로 뭐 주가 하락해서 끝났다. 끝났다. 이게 저 대북수혜주 첫 매수한 거예요. 잘라먹고 싶은 잘라먹어도 좋고 안 잘랐으면 상 괜찮아요. 또 사세요. 여기 세번 연속으로 또산 거예요. 지금 뭐 역사적 고점 넘어간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기서 못 사봅니다. 우리 유로원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역사적 고점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사, 더 사. 아유, 전문가님. 아유, 무서워요. 아이, 돈잘 버는데 왜 걱정을 해? 가지, 더 가지. 더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이거 여기서 세 번씩이나 사주는데도 아유, 전문가님 나 무서워. 무서워. 봐봐요, 자르지 말라고. 이 신곡 역사 꽃좀또 넘어가자.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무섭다. 다 자르고 없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뭐 대북수혜제 끝났다고 아우성 치는데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부터 산게또 사.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네. 예? 또 사. 이래야 돈이 되지 왜 팔어? 너무 많이 가르쳐 주지 말래요. 아, 불쌍한 사람들. 자, 단기 조정에 들고 가서 단기 조정에 파요. 매수하고 얼마나 좋은지 봐봐요. 단기 조정에 그냥 들고 가지도 못해 다 잘라버려, 잘라버려. 또 찔뻑하고 또 나가고 찔뻑하고 또 산다, 또 산다, 또 이게 뭐예요 지금?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들고 가지를 못해.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큰 수익은 하나 먹지도 못해. 아 이게 지금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그죠? 멀티 캠퍼스. 아유, 어떻게 됐냐? 정말. 왜안 나와? 그죠? 멀, 티, 캠퍼스. 어휴, 또 나갔어. 야, 또 나갔어요. 봐봐요. 가르쳐도도 잘 몰라. 그 유료 방송 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 또 신고 가잖아요. 어떡할래? 에?
질뻑 팔기를 해 뭐래. 질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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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잖아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아유, 전문가님 조정해서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들고 가야 큰 수익 먹지. 아, 이걸 수백 프로씩 먹게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템플턴 방만 있지. 다 이겨 나서 자르고 뭐 이제 조정 들어오니까 빨리 잘러. 급해 급해. 안 자르면 이제 조정 들어. 아, 나중에 조금 한두 달 지났다 보니 또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야. 아니, 또 올라갔을 때또 전고점 돌파야. 아, 또 올라갔을 때또 전고점 돌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쳐다만 못 가서 저 가서 또 다른 거 사죠. 그 사는 거 샀더니 그 땅굴로 내려가고 있어. 또 감자 되고 있어. 아이고, 바닥만 주걱으로 사고 있어. 제 방에 들어왔는데 바닥만 주걱, 차트 바닥만 사요. 그죠? 바닥만 사니까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돈 되는 방법을 몰라. 갈 때, 봐봐요. 갈 때, 찔뻑, 매수. 가다 찔뻑, 다시 올라간다, 매수. 찔뻑, 또 매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지. 그걸 그냥 떨어지는 데 그냥 죽어라 본전 찾겠다고 또 사고 또 사고 여기까지도 항복 만세 불렀습니다. 손절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증권사 좋으라고. 그죠? 훌런트님은 저 유료 회원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걸 해야 진정으로 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가보다 기업의 가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격에 연연하면 저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면 여러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죠?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뭐예요? 합리화가 되잖아요. 조정 들어왔잖아요. 거 봐요. 그러니까 잘랐으니까 잘했지요. 템플턴은 내려왔네? 잘 걸렸다. 더 사라. 단,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 어떻게 사야 되냐? 야,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른다. 조정이 충분히 했냐? 이제 매수 추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안 파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 갖고 막 2,400을 벌질 않나.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진짜 그런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가보다 기업 가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유한 주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 피하고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자꾸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돈을 더 잃어요. 그러니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면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손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러죠? 혹자는 뭐라 그래요? 밥 먹듯이 주식 사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팔고 사잖아요. 잦은 매매는 결국 단기 매매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뭘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중독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서 단타하다가 오시는 분이 대본에 전문가님 자동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왜 이걸? 아, 조금 수익 났으니까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빨리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본에, 아,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저거, 아,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아, 그랬더니 수익이 뻥 올라갔네?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을 볼 확률은 늘어나고 여러분이 후회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꾸 선택이 생각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떨어져 있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대번에 팔아버리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팔기 전에 치열하게 고민한 뒤에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어쩌면 가격을 잊어버려도 좋을지도 몰라요. 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관심의 초점은 뭘 봐야 돼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볼 생각 안 하고, 뭐만 봐요? 차트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부실 종목이고 뭐 상한가 나간다고 좋아합니다. 큰 수익 나든가요? 안 나지요. 여러분이 상한가를 먹으면 그렇게 수백 프로까지 들고 갈수 있어요? 못 들고 가잖아요. 그저 30%의 만족이잖아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에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추세가 이미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계속 체크하되 가격 확인은 분기마다 해도 된다. 그렇죠? 아,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죠?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눠서 절대적 평가 방법과 상대적 평가 방법이 있죠. 가치 투자에서는. 그 중에서 상대적 평가 방법으로는 첫 번째 수익 가치를 따지는 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장 가치인 ROE가 있고요. 세 번째 자산 가치인 PBR이 있고요. 넷째 이제 다섯 배당 가치, 다섯째 뭐 상대 가치 이렇게 다섯 가지도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세 가지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 자산 가치를 따져가면서 유료원들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잘안 팔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한 번만 보더라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재무 분석을 볼줄 모르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에 무조건 의지하죠.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상장 폐지가 되네.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네.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좋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템플턴 추천한 건다 날라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업이 괜찮은 기업은 어떻게요? 주가가 떨어져도 들고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부실 기업을 매수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감자나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림이 말라가는 것처럼 꾸준히 좋은 기업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가는 신경 쓰지 말고 장부 가치를 믿어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장부 가치를 믿으라고 그래요? 버핏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사람은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 버핏은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채권형을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나요? 1 플러스 R의 N승.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면 주식을 뭘로 하는 거예요? 채권형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해 보고, 또, 기업의 자산 가치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평가해 보고, 주식을 드디어,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와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했더니, 연평균 23.5%를 주면서 세계 제2의 부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해서 주식을 팔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인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나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면서 동시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정에 호소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죠. 데모 현장에서도 연사가 여러분을 갖다 감정을 호소해서 여러분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뒤돌아서서 나와서 보면 저거 감정에 나한테 호소한다고? 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저건 아니거든? 이런 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그죠?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시장이 망하고 이제 경기가 끝났다.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날아갈 때 전부 다 사람들은 뭐다? 시장이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나요? 템플턴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의 제 유튜브 방송을 수도 없이 본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7년의 저점을 깨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긴 올라갔다 680포인트를 빠졌지만,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붕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거 떨어질 때는 기관이나 외국이나 누군가 받쳐주겠지. 이 저점을 깬다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제 막바지에 온것 같다. 자, 이제 쇼핑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전문가님, 나 이제 쇼핑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현금 보유해놨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지상 와서 보니까, 정말 대박이 났어. 지나 와서 보니까 대박이 났죠. 그렇게 할수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이때가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움직인다, 단기로는. 그러나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 하면 주가는 가치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실적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수급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요인이 다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실적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갖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가면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휠라 코리아를 수백 프로를 거의 지금 예? 300미프를 들고 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조정 들어왔죠? 당연히 뭐 역사적 고점은 조정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신세계 인터가 지금 뭐에 300미프로 나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죠? 평균 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 평가 방법, 그죠? 아까 말씀드렸대로. 그래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가장 좋은, 이게 누구의 존 템프턴이 하는 얘기잖아요. 최고로 낙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너도 나도 안살때 비관적일 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더 샀으면 템플턴의 식구들이 더 사라 더 사라 그랬을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웃을 수 있죠. 도망갔나요, 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유료 회원들이 계좌가 뭐 250%, 131%, 그죠? 이게 수익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막 커지는 거죠. 뭐 일진다이어, 뭐 크리엔 사이언스, 뭐 에? 320만 원 벌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담아놓고요. 또 봐봐요. 담아놓고 가만히 있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이런 거예요. 신대양 제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로 간다.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다 여기서 떨어지니까 다 팔고 도망갔죠. 지금 뭐에 다 왔잖아요. 다 팔고 도망갔죠.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때 주가는 매수해서 보유하면 수익을,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또못 버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요? 아유, 오늘 조정받나요? 이건 조정도 아니죠. 그죠? 아이씨, 파우사의 종이 목재가 어떻게 했나요? 삼보 반지. 그죠? 와, 역사적 고점 다 넘어갔어요. 테림 포장. 아무도 종이 목재를 주도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템프턴 혼자만 있었을걸요? 어떻게 했어요?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수백 프로가 나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 휠라 코리아는 호재가 없잖아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휠라 코리아는 호재가 없어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재료만 보고 촉매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나요? 가장 좋은 호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은요, 기업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아, 돈을 잘 벌면 그거보다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식 사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 시장 떠나야 됩니다. 그럼 뭘 믿고 살 거예요?
아니, 돈잘 버는 기업이 못 간다. 단기로는 못갈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균 획이에요. 기업의 가치의 평균 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 대비해서 주가가 선행으로 움직이는 건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건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적정한 기업의 가치로 하고 영업이익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죠. 자꾸만 차트를 보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틀림없이 수없이 뭐 상한가 나가면 뭐할 거예요? 벌써 이미 손실은 수십 프로씩 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뭐가 또 나가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뭐가 또 나가?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뭐죠? 삼보판지도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어도 수익가치에 비해 아직도 싸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올라가면 두려워서 절대로 못 사잖아요. 깎아주기만 해봐라. 내가 더 살게. 깎아주기만. 제가 수익이 벌써 얼마 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지는 게임만 하고 올라가면 팔어. 어제도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들은 그럼 캐시코트를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 애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참 주가가 봐봐요.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 그죠?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행동을 좀 보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들은 더 사요. 주가가 올라가면 본전 찾았다고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다 자르고 도망가서 없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걸 누가 이렇게 줄기차게 살까요? 역시 외인들이나 기관이란. 누가 이렇게 빨간 선을 보면 누가요? 외인들이 줄기차게 사.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여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 개미들을 따라가면. 대중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이미. 큰 손이 이렇게 갈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 대박 난다고 그래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에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해봤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배열에서 해야 대박을 줍니다. 역배열? 역배열 나갔다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대박 나고 돈안 잃어요. 그래도 안 해요. 떨어졌으면 떨어지면 악착같이 안 팔아. 올라가면 수익 깎아 먹으니까 얼른 팔아버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 투자에 한번 보세요. 올라가면 수익 난거 뺏길까봐 얼른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죽어도 본전 찾기 위해서 절대 안 팔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대번에 우리 이런데, 전문가님, 본전 왔습니다. 이제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더 사야지. 아, 더 사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이, 전문가님, 이런 방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답이라고 생각한 걸, 어떻게 알아? 다 뒤집어라.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걸다 뒤집으세요. 초보자일수록 더합니다. 여러분이 고수가 된 사람 빼고는 내가 초보자입니다. 주식시장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정답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초보자일수록 뭘 하지 마라?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훨씬 크다. 오답을 찾는 것이 정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자기가 초보자일수록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오답이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투자 방법을 다 반대로 뒤집어보라. 자신이 없으면 100만 원 갖고 실험해보라.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동안에 벌어보지 못한 수익이 커질 것이다.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겠습니다.